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이면 충청 이남 지역까지 비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죠. 강지수 캐스터. 네, 오늘 휴일을 맞아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밤사이 제주를 시작으로 지금은 남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밤에는 충청 이남 지역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제주와 일부 남해안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돌풍과 벼락도 동반이 되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5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일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도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강하고 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이나 계곡물이 넘치는가 하면 침수 피해도 우려가 되니까요. 사전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부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일부 경기와 강원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은 32.5도까지 올라 있고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덥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최신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